자, 투머치 토크 모드. 아이언 글래드에 이어서 사일런트. 아까 쭉 도전 기록을 살펴봤는데 아직 몇번 클리어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헤매지 않을까? 자, 길부터 봅시다. 전에도 했던 것처럼 1층 엘리트는 그나마 잡기가 쉬워서 웬만하면은 잡을 만큼 잡고 싶습니다만, 그것도 뭐 길이 잘 나왔을 때나. 여기 엘리트 두 마리 보고 상점 볼수 있으니까 여기가 괜찮은 것 같네요. 불도 있고. 엘리트 두 마리 잡고, 이쪽도 불 있고, 상점 있고, 이렇게. 상점을 두 군데 갈 거니까, 100원 받는 거 괜찮아 보이네요. 오늘도 한 두세 시까지 하지 않을까요? 게임 레나님, 노은 발명가님 반갑습니다. 공벌레야 뭐 말할 것도 없는 애들이지. 공포 전광석화. 아무래도 공포가 나 보여요. 보스도 육각령이고. 제거. 육각령이 체력이 워낙에 많은 보스라서 딜을 충분히 못 넣으면은 못 잡아요. 거기다가 화상까지 두 장을 넣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공격을 할수 있는 카드들이 핸드에 많이 잡히도록 그렇게 덱 세팅을 합시다. 허니소코님 반갑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육각령이라서 공격카드 비율이 더 높아져야 되는 곳도 있고요. 총매다. 엘리트를 두 마리 잡을 거라서 웬만해서는 스킬 카드를 안 찍고 싶어요. 맹독을 집었으면 여기서 총매를 집을 수 있었겠죠. 파멸이라도 미리 집어놓고 강화를 한 다음에 독카드를 그 다음에 집을까? 어쨌든 보스가 육각령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멸이나 총매나 집고 독을 여기 많은 전투랑 상점에서 독을 구하는 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독을 넣는데 맹독이 나을, 총매가 나을까, 파멸이 나을까, 요 정도죠. 지금은 파멸이 더 괜찮아 보여요. 아우씨, 뭐야 이거. 뭐 벌써 총매가 두 개가 나와. 아무튼 타격을 지우고 전광석화나 칼질 중에 하나를 잡아서 딜을 땡겨오고 싶거든요. 폭탄 연코면 쓰죠. 아무튼 칼질을 집을지 전광석화를 집을지. 쿠루시님 반갑습니다. 전광석화를 집어서 강화를 해서 조금 더 빠르게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게 덱을 짜겠습니다.
까다로운 조합이네요. 마법사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1000시간 넘었습니다. 델리곤이 반갑습니다. 다행히도 저거 방패는 쟤한테 걸렸네요. 다행이 아닌 것 같은데, 나 죽는 것 같은데. 이제 온다는데요. 구. 거지 같은 게임. 이러면은 옆에 불 가서 자야 되잖아. 그지 같아요. 파워 카드. 악몽에다가 파워 포션이라도 먹을까? 일단 칼질로 딜부터 챙기겠습니다. 냉독이 나왔네요. 엘리트도 못 가겠는데? 되게 파멸이 있어서 냉독 넣을게요. 여기서 이제 엘리트를 잡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체력도 얼마 없고 해서 옆에서 강화 기회를 보겠습니다. 1층 상황이 완전히 꼬였고 엄청 안 좋네요. 일단 육각령 잡기 위해서 맹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에 꺼져. 육각령의 첫 번째 공격은 현재 체력에 비례해서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나나를 먹으면은 첫 턴에 24딜이 들어올 거고, 도넛을 먹으면 12딜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도넛을 먹겠습니다. 이제 겨우 맹독이 들어왔고, 육각령한테 꾸준히 딜을 넣을 수 있으려면은 파멸을 좀 강화해 줄게요. 이렇게 해도 딜 모자라서 죽을 수가 있어요. 나누기 10보다 플러스 1이구나. 맹독 같은 거는 꼭좀 걸어주고, 탄턴에 수비 카드 안 잡히는데 포션 먹어야겠네요. 아우, 피해를 남았다. 간신히 잡았죠? 육각령 이렇게 무섭습니다. 대단원의 막 불쾌 도플갱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뭘 해도 답이 없어 보이네요. 지금 공격 카드 자체가 두 장밖에 없고 세 장이긴 한데 공격 카드가 세 장밖에 없어서 지금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일단 코스트라도 늘리기 위해서 룬방구를 좀 짓겠습니다. 이번 트라이 망한 것 같아서 자꾸 힘이 빠지네. 8375님 걸로 감사합니다. 엘리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이쪽이죠. 체력에 여유가 되면은 삽질도 할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길이나 이쪽 길둘다 가능할 것 같은데 이쪽 길도 괜찮아 보이네요. 요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번 때려 떨어지는데 어떤 애가 공격하는지 엔지 알 수가 없죠. 찍어야죠, 저기서. 아으, 수비 지웠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으려나. 아이, 뭐야, 이거 방풀이야. 하나 떨어뜨리겠습니다. 아니, 왜 공격만 해? 아씨. 네, 방풀입니다. 아무튼 방풀임. 아니, 왜 힘을 안 올려? 룸방구 집었다고 이거 지금 대놓고 사기를 치네.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어야겠습니까? 천적불 단검불사. 지금 딜이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천적을 챙기겠습니다. 1층에서 발 체력 20 깎이는 거는 당장 게임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살아보기 위해서 저주를 받겠습니다. 예비 집중 칼질. 지금 쓸수 있는 카드들이 아니네요. 덱에서 카드를 하나 제거합니다. 부패 제거하고. 지금 수비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덱인데, 죽었겠다. 다음 기 맞아. 1층에서 공격 카드 너무 못 먹었다. 다시 오자. 두장 제거. 포션 3개. 강화. 강화해서 무력화를 강화하는 것도 정말 괜찮아 보이고요. 요거는 스타일상 두장 제거를 하겠습니다. 두장 제거 너무 좋아해서. 준이님 반갑습니다. 불두개 보고 엘리트 잡거나 아니면은 일단 요쪽 길로 갈게요. 여기 물음표 있는 길로 가서 엘리트 두 마리를 보든가 한 마리를 보든가 그거는 카드 잡히는 거좀 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엘리트 불 엘리트 상점이라서 요쪽 길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최대한 공격 카드 빨리 서치해서
저쪽 길로 갈수 있도록 합시다. 아까 마법사한테 너무 시게 맞았어. 원턴 킬될 만한 게 없죠. 탄투 비타 튕겨내기. 일단 공격 카드를 집을 거고요. 비타보다는 단검 투척이 훨씬 쓰기 쉬워 보이네요. 비타는 지금 되게 고개라도 있는 것도 아니라서. 비타랑 생존자가 같이 잡히길 바라는 게 조금 욕심이겠죠. 아니, 상점. 극혐이다, 진짜. 다른 스트리머분들도 가끔 봅니다. 보스가 슬라임이라서 맹독은 조금 힘들 것 같네요. 능숙한 찌르기가 그나마 제일 괜찮아 보이네요. 전략가는 지금 짓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생존자랑 단검 투척 이렇게 버리기 카드 두 개라서 전략가를 당장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코스트 일단 지금은 공격 카드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능숙한 찌르기 잡고 엘리트를 잡으러 갈게요. 굉장히 강력한 카드라서 0코스트 12 데미지에 1코스트까지 오르더라도 충분히 강해요. 물론 두대 맞으면 그때부터는 필요 없어지지만 다리 꺾기도 조금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효과는 못볼것 같지만 네, 만약에 여기에 다리 꺾기를 집을 것 같으면 당장 무력화를 강구를 하겠죠. 지금 덱도 13장 뿐이고 다리 꺾기도 괜찮아 보네요. 맹독이랑 귀지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장 엘리트를 잡을 거고 보스가 슬라임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 카드를 위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아이 돈이 없어. 이제 다리 꺾기를 조금 더 유연하게 쓰기 위해서 무력화를 강화할 거고요. 체력에 여유가 있으니까 버섯들을 환하게 할게요. 아직 등지 코스트 1이지. 엄청나게 많이 맞았네요. 한 가지 좋은 점은 재생 포션이 있다는 거.
총공격 공중제비 영원한 고통. 공격 카드를 하나 더 넣고 싶은데 지금 전체 공격할 카드가 없으니까 총공격이 더 나아 보이네요. 영원한 고통은 지금 드로우도 없는 상태라서 조금 힘들 것 같고, 공중제비도 충분히 능숙한 찌르기 무력화라서 공중제비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할 것 같네요. 333님 반갑습니다. 김태훈님 반갑습니다. 네, 수비가 없기도 해서 공중제비도 괜찮아 보여요. 보초기 같은 애들 생각하면 총공격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보초기한테 무력화 다리 꺾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뭘 집어야 할지 지금 되게 애매하네요. 일단 덱을 보면은 수비 카드가 모자라고, 무력화 다리 꺾기 능지 요런 애들 0코스트 카드들이라서 공중제비가 그 상성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초기라든가 저거 보스 슬라임 같은 거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 총공격이 더 좋아 보이네요. 여기서 그 슬라임 무리들도 나올 수도 있고, 슬라임이 아니라 이트새입니다. 유독가스 마름새 압도. 라가블린 말고는 도움이 안 되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거르겠습니다. 편지칼. 최대한 딜을 누적을 합시다. 잡고 나서 포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포션을 그냥 쓸게요. 요런 상황에만 봤어도 공중제비보다는, 오예, 공중제비보다는 총공격이 나았겠죠? 이제는 고개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게 드로우가 들어오면은 0코스트 카드들이 힘을 더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 카드가 꽤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 카드를 집기보다는 고개를 미리 넣어놓겠습니다. 여기서 공격 카드를 강화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엘리트랑 보스전 대비해서 잠자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곤충박제까지 있어서 지금 엘리트 잡기 막 그렇게 힘들 것 같진 않거든요. 일반 몬스터 여러 마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총공격을 먼저 강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무서운 상황이 일반 몹 여러 마리 나오는 거라서, 마침 나왔네요. 강화가 안돼 있었으면 큰일 났겠죠? 예, 슬라임한테도 총공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자, 이제 고개 효과를 더 늘릴 수 있게 튕겨내기를 넣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편지칼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되게 수비 카드가 없는 상황이고, 편지칼 시너지랑 고개를 생각해서
튕겨내기를 쓰겠습니다. 수비, 총공격, 타격. 총공격이 굉장히 큰일 해주고 있네요. 뽑으면 튕겨내기를 뽑을 수 있죠. 여기서 편지칼 발동시켜서 저거를 처리를 하고, 가지. 집어야지. 가지 집었으니까 건물이나 망단 중에 하나 넣겠습니다. 건물이 좋을까? 망단이 좋을까? 대게 수비 카드도 없는데 망단이 나으려나? 건물은 카드 한장더볼수 있는 장점이 있고, 망단은 수비를 좀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오늘의 토마치 특화 모드예요. 절벽통수님 감사합니다. 하기로 했어요. 뭐 하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건무나 망단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되게 수비도 없는데 망단으로 하죠. 바로 망단을 강화를 하고 보스전을 합시다. 배신도 굉장히 시너지가 좋죠. 타격을 지우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일단 보스 잡을 딜이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대신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소멸이 망단뿐이라서 타격도 지우고 싶긴 한데, 일단은 당장 딜이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망단을 강화해서 가지로 카드를 두 장씩 보겠습니다. 압도. 다음 턴에 망단이 잡힐 것 같으면은 압도를 쓰는 게 좋겠죠. 어차피 쓸 카드도 없네. 도플갱어. 아우씨. 네, 코스트 넘겨서. 제발 도플갱어 버리지 마. 휴. 네, 오히려 잘된것 같아요. 다음 턴에 망단으로 소멸시켜서 카드 보고 최대한 딜을 넣도록 합시다. 아, 왜 총매가 나와? 총매 또 나왔어. 총공격 잡아볼 만하니까 걔도 돌리고. 안 나왔어? 나와. 나왔다. 냉독 편집할 총공격까지. 가지가 다 해줘.
편집할 딜을 좀 봅시다. 가지가 다 했다. 연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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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의 형상. 죽어 죽어 죽어도 괜찮아 보이고 유령의 형상도 괜찮아 보이네요. 어차피 코스트 유물을 집을 거라서 유령의 형상도 두고두고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앞으로 카드 픽할 때 두고두고 코스트만 챙길 거라서. 이제 죽죽죽이 조금 앞에 있는 애들 잡을 때 훨씬 좋고, 유령의 형상은 이제 3층 보스까지 두고두고 쓸수 있죠. 거기다가 2층 물음표 이벤트 중에 저거 뭐야, 영체화 이벤트랑 가지랑 유령의 형상 이렇게 시너지를 챙길 수도 있고. 일단 유령의 형상 널 넣고 코스트를 챙길 수 있는 카드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트가 제일 중요하니까 고민할 것 없이 저주받은 열쇠를 넣을게요. 가지가 계속 카드들을 공급해 줄 거고, 그 카드를 활용하기 쉬우려면은 코스트가 굉장히 절실해요. 아까 말했던 영체화를 찾기 위해서 물음표 길을 좀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물음표가 쭉 이어져 있네요. 사실 가지 집은 지금 그렇게 카드 파밍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물도 그렇고, 유물이야 뭐 많으면 좋긴 한데, 그거는 몇번 써보고 덱 파워가 된다 싶으면은 엘리트를 좀 잡고, 덱 파워가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물음표를 계속 보겠습니다. 벌레 공님 반갑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집중처럼 코스트 땡겨올 수 있는 카드. 드로우를 이용해서 코스트를 얻는 카드가 집중이죠. 카드를 두 장이나 세장 버리고 코스트를 두개 얻는 거. 가지랑 특히 상성이 좋아요. 가지는 이제 이렇게 핸드를 써도 계속 보충이 되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서술했다. 이제 그런 카드들이랑 연계가 충분히 가능하죠. 가지가 있어서 이제 좀 한결 편해지네요. 다음에 강화할 때는 바로 유령의 형상 강화를 하고, 긴 공격. 이런 것들 사실, 가지에서 다 뽑았을 수 있어. 히오스님 반갑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유령의 형상을 원하는 타이밍에 쓰려면은 괜찮은 전략도 좋아 보이네요. 요걸 넣도록 합시다. 탈출구는 시간 포식자를 만날 확률이 너무 높아서 웬만해서는 좀안 넣고 싶어요. 휘발성 선택해도 휘발 될걸요? 휘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해도 소멸 볼수 있는 카드긴 한데, 당장 강화할 여력이 안 되니까, 유령의 영상 강화를 위해서 웬만한 건안 집겠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꺼져. 이상한 놈이야. 카드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체력을 회복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코스트 카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집중 요런 거를 찾거나, 배신, 거무 이런 거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배신 한장더 나오면은 엘리트 잡기도 훨씬 수월할 거고, 여기서 배신 하나가 더 뜬다면 이쪽 길로 가도 되겠죠. 체력이 없다 싶으면 옆으로 빠지고, 체력이 남으면 여기로 빠지고. 지금은 이쪽 길로 갈 생각이지만. 엘리트 체력 25% 감소입니다. 원하는 카드는 안 나오죠. 공포도 괜찮아 보이고요. 귀를 찢는 비명이나 뭐 이런 것도 좋아 보이는데, 지금 희귀도를 보면은 공포가 제일 가치 있어 보이네요. 여기서는 카드 제거를 하거나, 가지라서 붕대 감기도 지금 사실 체력 관리하기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보통 드로우가 아쉬워서 붕대 감기를 잘안 쓰는데, 가지면 또 얘기가 다르지. 이제 유령의 영상을 강화하고 이쪽 길로 갑시다. 오, 야, 나왔다. 그럼 엘리트 두 마리 길로 한번 가볼게요. 영체화로 이제 코스트 유물이 나와주는 게 제일 좋겠네요. 5코스트 플레이 하면은 충분히 대기 강할 것 같아요. 네, 950905님 반갑습니다. 영체화를 지속적으로 쓰고, 잔상? 유도가스 이펙트도 바뀌었네. 저거 엘리트를 중점적으로 때릴게요. 역시 가지. 이번에 아이콘이 대대적으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마트료시카 지금 나온 거 좋네요. 총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독 포션 괜찮아 보이거든요. 영체화가 늦게 나오면은 그만큼 손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카드를 안 집고 가겠습니다. 아, 열쇠구나. 시너지 보소. 아무튼 영체화가 있어서 지금
별로 고민이 안 된다. 쟤네 살려놓으면은 포박 걸어 제끼니까 빨리 잡도록 합시다. 스킬 카드를 3개 써서 저걸 처리를 하고 체력 제일 많은 관리자한테 공포를 겁시다. 영채와요. 예, 저혈이 상자 열 때마다 자주 갔습니다. 영채와 어떨 때 집을까요? 글쎄요. 아, 지금이다 싶을 때 집지 않을까요? 아유, 너무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써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얘들이 휘발성이기 때문에 쓸 코스트 여유가 될 때가 좋고, 버티면 이길 수 있을 때. 그죠, 뭐, 버티면 이길 수 있을 때지. 유도갈 있으면 휘발성도 없앨 수 있고. 이제 상점에서 프리즘 조각을 산 다음 타락을 치보면 완벽하다. 인정. 아, 인정. 너무 입술덧스 아니에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극한의 실력인데. 웬 연금이 나오지? 영체와 강화하면 휘발성이 사라집니다. 원하는 때쓸수 있어서 정말 좋아지죠. 귀를 찢는 비명이나 검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영체바라서 귀를 찢는 비명이 그렇게 필요할까는 잘 모르겠네요. 검무를 넣어서 가지를 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영체바가 빠르게 안 잡히는 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이라서 뭔가 좀 되게 카드를 넣는 게좀 그래요.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저 영체화가 끝나기 전에 확실하게 보스를 잡을 수 있는 거 총매 같은 게 중요하긴 한데 보스가 깨어난 자 요런 애들이면은 독을 다 풀어대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네요. 일단 넘어갑시다. 공포 0 코스트 만들어서 공포가 잡혔을 때 가지를 더볼수 있게 하고.
아무튼 지금 덱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영체화가 끝나기 전에 보스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덱 파워를 끌어올리는 게 제일 필요할 거네요. 사실 거기에 제일 알맞는 게 독덱이기는 해요. 아이고, 편집할 딜볼수 있었네. 유독가스, 총매, 이런 것들 나오면은 집어주도록 합시다. 흐릿함 독재력이. 이런 것들은 가지에서 뽑을 수 있단 말이야. 괜찮은 전략이나 고기의 정도 강하면 될것 같네요. 암흑 영체어도 좋아요. 프리즘 조각 먹으면 가지에서 타 직업 카드 나올걸요, 아마. 확실히 써본 적은 없네요. 아이고. 영체화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내 근전이야. 상황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은데. 공포도 못 걸었고. 인공물을 다 깠죠. 이제 영체와 스택도 다 썼고 남은 건 유령의 영상밖에 없는데 유령의 영상 안 나오면 죽겠는데. 와우, 그걸 뽑습니다. 실력 게임. 오, 고스트 냉채. 지겠는데? 괜찮은 가져오고 희망이 없어. 랑단 건물 이걸 마무리를 딜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과연? 잡았네요. 가지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강철의 폭풍이 가지를 정말 확실하게
보조해 줄수 있는 카드죠. 또 기도를 좀 해야겠네요. 코스트유먼이 나왔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쉽게도 판도라밖에 없네요. 아이 뭔 예비 두장이요? 아이씨. 아이 뭐 나와도 저 단계 나오냐? 아니. 되도 안하는 쓰레기 카드만 쿨리님 반갑습니다. 일단 첫번째 보스는 깨어난 자. 깨어난 자도 가지로 상대하기 힘든게 가지에서 계속 파워카드가 나오는데 그걸 못쓰면은 이게 자꾸 막혀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데. 엘리트 체력을 25% 떨어뜨립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엘리트라도 가서 변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유물이라도 좋은 게 나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엘리트를 가봅시다. 이 상태로 보스 잡으러 가봤자 어차피 질 것 같은데 에너지 포션 신경독 약화 걸 수 있는 카드가 적긴 한데 넣어놓을까? 지금 전체 공격할 게 총공격밖에 없는데 옆에 작은 새들한테 데미지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지금 독카드를 좀 집어야 할 때라서 생각해보니까 영체업에는 굳이 내가 폭탄기를 때려줄 필요가 없구나. 방금은 단도 쓰고 했었어야 했는데. 천적 무거운 파멸. 네, 무한의 겁날이 더 많은 단도를 볼 수 있게 해주긴 하지만 지금 굳이 가지를 더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탄성 플라스크나 이런 거 좀 찾아보죠. 3일천하님 반갑습니다. 아니 뭐가 이래? 아니 선택지가 뭐 있다고요? 야씨. 되게 카드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 이 많은 카드인데 왜 저렇게 꼭 9급 상자는 못 사네요. 가지라서 신성도 의미 있을 것 같긴 한데 신성이 덱파워 자체는 제일 세질 것 같거든요.
새로 뽑은 카드들 강화도 할수 있고. 불곰의 꿈님 반갑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상점 말고 이쪽으로 합시다. 아닌가, 이쪽이 나은가? 물음표 둘, 물음표 둘. 불 둘, 여기도 불 둘. 비슷비슷하겠네요. 여기로 가자. 추석에도 일합니다. 아드레날린 1등상. 아이고, 내 영체와 신성 쓴 다음에 가지로 나온 거는 강화가 안 됩니다. 미리 있어야 하죠. 영채화를 아끼는 게 나으려나? 현우님 반갑습니다. 관로 감사합니다. 그냥 독이나 걸죠. 영채화 단독. 휘발성이 사라집니다. 유독가스가 드디어 나왔네요. 유독가스를 넣는 게 좋은 선택이었을까?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파워 카드라도 더 나와주면 좋겠는데. 유독가스 강철의 폭풍. 영채화가 있으니까 굳이 더 열 올리지 않아도 되겠죠. 아이고, 능지 써야 되는데. 그 실수 때문에 저거 이제 유령화를 찾아야 되는데 나올란가? 안 나왔다.
그래도 찾긴 찾네요. 쌍절곤 좋죠. 넣고 싶은 카드는 많긴 한데, 이제는 넣기보다는 그냥, 제발, 가지에서 나와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 마트료시카인데 한번 뽑아볼까? 어차피 덱도 두꺼워서. 몸부림 나온 건안 좋은데. 웬만큼 조금 맞는 거는 붕대감기로 커버가 되죠. 신성. 스네코의 해골 좋네요. 필요한 카드였죠. 뭐야 이거? 영체와 또 이렇게 쓰죠. 아니 이런. 야 뭔데 다 잡혀. 그래도 압도는 쓰자. 유독가스. 뭐별 희한하게 나오네요. 영체화 한장 아껴 놓긴 했는데. 한장더 아껴 놓자. 공포. 이런. 엥? 케이드. 교살 강폭으로 갑시다. 그냥 강폭만 쓸까?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갑작스런 잼다논. 어? 유령. 이제 딱히 강화할 것도 없다. 뭘 강화하지? 고개로 영세어 찾기? 아씨.
아니, 거기서 규칙 준수가 왜 나와? 킹칙 가수. 세상에. 뽑아도 거기서 규칙 준수를 뽑냐. 아주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펜촉과 규칙 준수. 끔찍하네요. 이제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 이게 참. 에휴. 유독가스가 첫 차례 잡히긴 했는데, 깨어난 자라서 너무 불안하네요, 진짜. 강폭이 여기서 빠지면 되지. 승리 플랜은 기도입니다. 끔찍하네요. 저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유령의 영상이 하나 더 뽑히긴 했네요. 이거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아니, 규순 꺼져. 찬성.
악몽이 나왔네요. 압도. 저놈의 압도는 뭔데 맨날 나오냐. 압도 안 나오는 거를 본 적이 없네. 아, 잘못 썼다. 아주 제정신이 아니네, 이제. 아직 영체화가 다섯 턴이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네, 물론 첨탑에서는 함부로 단정할 수 없지만,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잡았으니까 근전을 써주고 모조리 들고 합시다. 아까 공포가 되게 남아있었는데 그게 좀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포가 안 나오나? 공포 다시 나왔죠. 아이고 세상에. 가지가 이렇게 날 버리나? 에, 못놈의 잔상이 또 나와. 망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아이콘이 대대적으로 개편이 있었습니다. 강철의 폭풍 이제 나왔죠. 정밀쓸까? 환영살인마 쓰고 넘어갑시다. 이제 영체화 끝났습니다. 흐릿함으로 이번 턴까지는 막을 수 있고, 어떻게 이러지?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첨탑이 그렇지. 하지만 나에겐 유령의 영상이 있다. 상상도 못한 정체. 달팽이 나온 것보다는 도노데카 나온 게 진짜 천만다행이네요. 아무튼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에, 굳이 도누데카라고 해서 더 쉬운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저 무성 썼다가 굉장히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영체와 타는 거는 지금 제일 안 좋은 상황이고. 시체 폭발이라도 어떻게 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벤전도 안 나온 상황에서 자꾸 카드 빠지는 게 좀 치명적이네요. 폭주 영체가 나와주지도 않았고. 폭주가 뒤늦게 나오긴 했는데 괜전이 없어서 저장도 못하네요. 아유 참.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괜전 끝까지 안 나오죠? 저는 조금 역겹군요. 뭐 어차피 깨어난 자 잡을 때도 오야 뭐야 이거 어차피 깨어난 자 잡을 때도 유령화 나와서 잡았지 안 나왔으면 못 잡았죠. 그러니까 빨리 시체 폭발 달라고 좋은 말로 할 때. 몸부림 들고 나가는 게 조금 낫죠. 대단원을 쓸 수 있을란가는 잘 모르겠으면 일단 들고 갑시다. 버릴까? 이런 폭주 압도 잡은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어떨란가. 아니 젠장 야야 야. 이겼다. 이렇게 개입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20승천 깨는 법 가지를 집으세요. 와와 와.
열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가지를 집으세요.